2009년 12월 17일 때마침 내린 첫눈이 더욱 반가웠다는 그날은 부산 A여고 2학년 학생들이 전라남도 화순으로 체험학습을 왔던 날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체험학습이 악몽이 된 건 다음 날인 12월 18일 새벽 5시 반경. 반에 있던 친구가 저희 방 문을 엄청 세게 두드려가지고 자금에서 떨어졌다. 그날 새벽 12층 숙소에서 추락해 사망한 학생은 당시 부산 A여고 2학년 5반 정다금 양이었습니다. 체험학습을 떠난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다금 양의 부모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외로 다금이 얼굴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다금이 눈가에 멍자국이 그냥 어떤 상처가 아니라 넓게 퍼져 있는 멍자국. 다금 양의 시신을 화장하기 직전 부검을 의뢰했다는 가족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7%로 나타난 데다 왼쪽 눈의 멍과 함께 입 안에서도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는데 이는 추락 시 생긴 손상이 아니라 추락 전 어떤 외력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었습니다. 보통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을 때 폭행이 있었을 때 흔하게 발생하는 특히 이제 윗입술 주름띠 같은 경우는 따귀를 세게 때린다든지 주먹으로 인중을 친다든지 그날 새벽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12층 숙소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다금양. 그날 대체 다금양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시부터인가 하여튼 이렇게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을 해서 다금이가 계속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전에 이미 모의를 했다고. 처음부터 다금양이 목표였던 술자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다금양은 금세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다금양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다금양의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를 열어봤다는 동급생 임가영.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장난인가? 사정은 저한테 내가 술을 어디서 구하고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 들고 가냐 누구한테 뭐 부탁해야 되냐 그런 식으로 저랑 대화를 했었고 당시 다금양과 4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1216호 그 옆방인 1217호에는 같은 반 친구들 대여섯 명이 묵고 있었는데 다금양의 문자 내용에 화가 난 임가영이 갑자기 자고 있던 다금양을 깨워 옆방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옆방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를 다금양에게 던지며 문자 메시지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다는 임가영. 그렇게 폭언을 이어가다가 다금양의 머리채를 잡고 그 방 욕실로 끌고 간 뒤 세면대에 다금양의 머리를 여러 번 부딪히게 했다고 합니다. 단지 20분, 30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괴롭힘 폭행이 아니라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이후 다금양을 데리고 다시 자신들의 방인 1216호로 돌아갔다는 임가영과 아이들 그리고 잠시 뒤 비명소리와 함께 다금양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비명이었다. 아니 무슨 투신하고 자기가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졌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금양이 추락한 데는 분명 같은 방에 있던 임가영을 포함한 4인방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게 가족들의 추측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는 폭행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머리에 물을 붙이고 그대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머리끝에 자꾸 눌려서 수돗물 물을 제가 얼굴에 뿌렸습니다. 다금양의 문자 메시지가 다툼의 발단이 된 것은 맞지만 그저 해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으며 다금양이 정신을 들게끔 세수를 시켜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금양의 얼굴에 상처는 그때 실수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금양을 재우기 위해 다시 1216호로 돌아왔다는 4인방 이후의 상황도 가족들의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다 같이 우리 방에 왔다가 X는 바로 가고 X이랑 X는 내가 청소하다가요 X는 또 가고 1216호로 돌아오자마자 무슨 일인지 몇 분 뒤 다시 옆방으로 갔다는 임가영. 잠시 뒤 4인방 중 한 명인 송라연도 방을 나가면서 방 안에는 다금양을 포함해
세 사람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는 다금양. 술 버릇이 있는 거라서 이번에도 술 좀 많이 취해서 갑자기 막 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방 가서 애들이 좀 볼게요 하고 혼자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다금양과 단 둘만 있었다는 최다정. 그런데 제가 그때 쇼파에 앉아있었거든요. 쇼파 바깥에 베란다였는데 갑자기 다금양 나가는 거예요 밖에. 그런 일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나가고 나자마자 바로 다금양 가운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금양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베란다로 나가더니 잠시 뒤 커튼 너머로 다금양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에 즉시 옆방으로 달려가 다금양이 떨어졌다고 임가영에게 알렸다는 최다정. 당시 경찰은 다금양의 얼굴에 남은 상처를 근거로 임가영을 상해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역시 임가영의 행위가 다금양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우발적인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고 임가영에겐 사회봉사 명령만 내려졌습니다. 4인방 중 나머지 세 학생은 폭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그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이었다. 그걸로 사망까지 하는 거를 가해 학생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폭행을 한 장소와 사망한 장소가 서로 다 다르다는 거가 결정적인 학생에게는 유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지고 한참 후에 투신이 이루어졌고 사망과 폭행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이 있었다는 거죠. 끝내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려진 다금양의 죽음.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다금양은 대체 무슨 이유로 그것도 하필 체험학습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 저 때리는 거 하나도 보는 게 없어요. 나는 화장실로 데리고 오는 거 기억나는데 제가 이렇게 서서 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까칠하려고 뭐 하나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빨리 수술해라 이러면서 확실하게 그랬다기보다는 세면대 이제 속을 밀어놓은 거죠. 옆방 1217호 학생들 그 누구도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 전문가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보지 않는 어느 공간에선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 직전까지 있었던 일에 비추어 보면 이 방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가 16호에서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고, 추락하기 전 문 닫힌 1216호 안에서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다금양. 그 다금양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죽음의 비밀을 풀 열쇠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톡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톡적의 앞꿈치가 되든지 아니면 뒤꿈치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은 바깥쪽에 사람이 섰을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난간하고 손에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난간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추락 지점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다금양은 족적이 있던 위치에서 난간을 잡고 있다가 오른손을 먼저 놓고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손을 놨을 수도 있지만 오른손에 어떤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난간을 붙잡고 있는 다금양의 오른손을 누군가가 강제로 떼어밀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 혹시 다금양의 시신에 그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하지만 난간에 매달려 저항하거나 버틴 흔적, 타인의 DNA도 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그날의 진실. 그렇지만 다금양이 난간을 넘어 매달려 있다가 손을 놓쳐 떨어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금양은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걸까? 옆방 친구들은 임가영이 다금양에게 했던 그 말이 기억난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에 나왔을 때는 다금양 머리가 좀 젖어있고 옷도 젖어있고, 다시 다금을 소파에 앉혀서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네가 보낸 문자 읽어봐라 시키고, 계속 다금이 일어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뭘 어떻게 나한테 시던지 그러고 학교 가서 아는 척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옆방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시작된 임가영의 폭언과 1216호로 자리를 옮겨 벌어진 폭행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새벽의 진실은 이들이 다녔던 부산 A여고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2학년 5반 정다금양과 임가영 당시 둘은 어떤 사이였으며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던 걸까? 1학기 때는 제 생각에 겉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조금 완전히 친한 친구가 없는 거죠. 막 이렇게 딱 단석처럼 붙어 대는 친구는? 왜냐하면 야자를 안 하고 학원을 다니니까. 당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느라 친구들과는 조금은 다른 학교 생활을 보냈다는 다금양. 이 때문에 1학기 초에는 반 친구들과의 사이가 조금 서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다니던 다금양에게 다가왔다는 한 친구, 바로 임가영이었습니다. 그 반에서 진짜 영향을 주는 애였고 옆에서 약간 행동대장 느낌이었고 이랑 진짜 다 비유 맞춰주는 애들. 그렇게 임가영은 물론 4인방과도 친해지며 같은 반 친구들이 보기에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다금양.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속사정은 달랐다고 합니다. 친구 관계 느낌이 아니라 뭐지? 왜 저렇게까지 애가 눈치를 보지? 물건 같은 거를 되게 잘 뺏겼다 그랬어요.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다금양. 다금양은 왜 임가영과의 관계를 유지했던 걸까? 임가영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던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그런데 우린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우리에게 연락을 했다는 제보자. 그녀가 꺼낸 얘기는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진 무리의 한 학생이었고요. 그 무리들이 항상 이유 없이 여자애들 싸움을 붙이는 그런 부류여서 이제 가위가위보를 해서 한 대씩 뺨을 주고 받아라. 체급 비슷한 여자애들 모아놓고 너희 둘이 싸워라. 뭐를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못할 경우에 줄을 세워서 나머지 10명이 그 한 명의 뺨을 이렇게 무조건 때리라고 시켰었어요. 그 마을에 주동을 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임가영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걔는 항상 누가 난파시키고 있었어요. 제 기억은 무리에서 철저하게 저랑 대화를 단절을 시켰었고 약간 저랑 대화를 하면 너도 저렇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나랑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서 그 누구도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었고 반 친구들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언을 듣고 또 임가영에게 폭행을 당했던 그날 새벽 어쩌면은 다금양에게는 이로 인한 수치심과 모욕감 그리고 아픔보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왕따로서의 학교 생활이 더 두렵고 무서웠던 건 아닐까. 왜는 16호실로 애써서 정다금양을 데리고 가놓고 굳이 17호실로 자기만 돌아왔을까. 그러니까 분명 이 16호에서 17호 움직인 목적이 있어요. 여기서 폭탄을 던져놓고 옆방으로 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또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니까 가 간 거고 폭탄이 터지고 나서 간 거예요. 그럼 이 폭탄이 무엇일까? 그건 이 아이들이 그 방에서 다금양에게 했던 어떤 행동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다금양이 추락할 당시 그 방에는 4인방 중 한 명인 최다정만 남아있었는데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옆방으로 가 다금이가 떨어졌다고 임가영에게 전한 그녀의 행동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 안에서 이 아이는 다금이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인지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요. 거기다가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몸은 없지만 이라는 학생의 영향력이 이 공간 안에 미치고 있었고 뭔가 변수가 생기니까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때 가서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에 갔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는 제일 많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내들과 몰랐다로 일관하고 있는 4인방. 전문가들은 수사 당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지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투신하기 10분 전 1216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얘들의 진술을 좀 나노 단위로 아주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검증하고 했어야 돼요. 사망할 때 현장에 가해 학생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 사실만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그냥 부인하고 또 경찰에서도 추가적으로 그날에 세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날 옆방 1217호가 아닌 1216호에서 폭행이 벌어졌을 가능성과 나금양이 임가영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점은 그땐 왜 드러나지 않았던 걸까? 거기엔 또 한 가지 믿기 어려운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부터 아무 얘기하지 마라, 어디 쓰지 마라, 다른 학교에 뭐 소문내지 마라, 문자하지 마라. 일단 속을 심하게 시켰고 다금이 사건이 수사가 확정되고 부검한다 이랬을 때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때문에 수사가 들어가는데 네 마음 편하냐고. 애들 그렇게 네 때문에 처벌받고 이렇게 되면 네 마음 편하냐고. 당시 학생들을 철저하게 입단속시켰다는 교사들에게는 그래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감옥사 엄청 철저하게 안 했어요. 선생님도 같이 그때 술을 먹고 했으니까 그냥 알면서도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그날 학생들이 술을 가져온 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선생님들. 선생님한테 술도 받았어요. 선생님 제가 따라주는 술도 한잔 드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탓에 순찰 역시 제대로 돌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12층에는 모두 7명의 선생님이 묵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학생들의 경위서에도 선생님들이 개입했다고 합니다. 가사쓰기처럼 썼죠. 선생님 불러주는데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평소에 우울증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선생님이랑 같이 술 마신 거 뭐 이런 이야기는 다 빼고 적으라고 했죠. 정작 다금양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담임 선생님도 지금 제일 힘든 건 이니까 많이 위로해줘라. 싸웠을 뿐인데 싸운 친구가 죽은 거라서 이거 제일 힘들 거다. 정작 다금양의 고민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담임 선생님. 다금이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나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혹시 방 바꿔줄 사람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이라는 거 되게 무서우니까 손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방을 못 바꿨거든요. 학생들 듣는 자리에서 그런 네. 당시 선생님들은 법적 처벌이나 징계 대신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와 주의 정도의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는 주변의 무관심이 그날 다금량을 더욱더 절망으로 몰아넣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피해자 오픈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 정다금 학생이 과연 교사나 학교가 본인한테 도움처라고 느꼈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사실은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 처절한 고통이었다라는 걸 몰랐다는 거. 199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 속에 밝은 모습으로 성장했던 다금양. 한창 꿈을 향해 달려가던 18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다금양의 죽음은 지금도 여전히 단순 자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정말 죽을 만큼 미안하지만 그때 못했던 또 말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할 수 있겠다, 누군가 입에서는 진실이 나올 거다, 그냥 그 기대 하나. 아이의 얼굴을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갸름한 얼굴형에 쌍꺼풀이 없는 눈,
긴 생머리에 귀가 크고 위아래 어금니에 은색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이 아이는 최준원 양입니다. 준원 양은 6살이던 지난 2000년 4월 4일 서울 중랑구 마오동 소재 놀이터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로 29살이 되었을 최준원 양의 모습은 이와 흡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에서는 23년 전 준원 양의 모습을 어딘가에서 목격하신 분들과 23년 후 지금의 얼굴이 낯이 익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큰나무 어린이집을 다니셨던 분, 지난 2000년 동원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별림반 원생이셨던 분, 그리고 이 두 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001년 12월 8일 택시를 타고 대구 서구 북부정류장에서 내린 뒤 함께 실종된 김기민, 민경미 두 여학생의 실종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지난 2월 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12살 초등학생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를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2년 8월 경북 구미시 구포동 한 버스 정장에서 실종된 대학생 장윤정 양과 2주 뒤 실종된 김아림 양에 대해 아시는 분, 또 비슷한 시기 해당 지역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